인터뷰에서 김 대통령이 종로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강하게 필요하셨거든요. 통합을 위한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. 대표님 어제 그 본관위에서요 회의 끝나고 나서 이석연 의원께서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김 대통령 종로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강하게 피력하셨거든요. 김 대통령 종로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강하게 피력하셨거든요. 공관위원들이 공관위원회의가 아닌 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공관위원회에서 그런 모든 의견들을 다 또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문제는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또 통합을 위해서 우리 지금 큰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가장 적합한 시기 때에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.